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몰랐는데요. 한 가지 느낀 거는 내가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너무나도 남들에 비해 평탄한 길이었구나 라는 걸 오늘 굉장히 절실히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땡큐. 네. 저는 정말로 보고 싶었던 분들을 오늘 정말 봤어요. 우리 도하 씨도 마찬가지고. 알아요. 도하 네. 씨도 마찬가지고 아니고. 좀 와, 현정한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알았는데 고맙다고 느낀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와. 고맙다고 느낀 땡큐. 저는 그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 그 형님은 완전 주연이잖아요. 아니래. 아, 주연이 진짜 주연이 아니라고. 큰일 나요 이거 안 되면. 네. 사실 내가 겪어봐서 다 아는 거예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 대본이 들어왔다 쑥 빠져 그냥. 8월 14일 날. 8월 14일 날. 8월 14일 날. 8월 14일 날. 좋다. 제가 저 8월 14일 날 극장에서.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잠깐만 있어봐. 숨바꼭질 같은 거 오래 하잖아요. 그럼 네. 감기 걸리고 막 이런 거. 또 엄마가 들어올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막 이러다 보면 감기 걸리고. 관객 여러분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오늘 짧은 여행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긴 여정을 사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좋은 만남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을 뿌려야 되는 거야? 뭐 편하게 안 돼요. 네, 가까이 붙여요. 이렇게 할게. 형님 너무 붙으셨어요. 고맙습니다. Know, or a man who makes potions in a traveling show. I know it's not much. What? 이번에 이게 예능이에요? 어? 몰라, 뭔지 나 이상한 건데. 어? 뭘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삶이 더 좋아질까?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 단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우린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은 모든 만남이 사람들의 삶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 그리고 이것은 다 같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et everybody deep deep and fade it on the dark. Thank you. Thank you. 아무 때나 해도 돼요. Thank you. 고마워요. 제목이 Thank you예요. Thank you. 와.
오늘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하고. 문세영님도 보니까 작은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시나 봐요, 평상시에.